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의 상황들을 특히 다른 언론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 그런 이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해보는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도 역시 뉴스를 전해주시는 김수미 씨와 또 브레드TV의 중동 전문 연구원이신 조현영 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5월 2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최근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인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혀 예루살렘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지난 4월 29일 아리엘 정착촌에서 이스라엘 국경수비대 소속 갸체슬라프 콜레프를 공격해 숨지게 한 사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에 대해 이스라엘의 아라크사 사원과 무슬림에 대한 잔인한 공격에 대응한 것이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5월 4일 유엔 사무총장이 레바논의 선거를 앞두고 헤즈볼라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가 민간 정당이 될 것을 요구하면서 오는 15일 치를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히 치러지도록 요청했습니다. 5월 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와의 통화에서 히틀러도 유대인 혈통이라고 발언한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총리실은 총리가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유대인과 홀로코스트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준 데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의 테라비브 북은 엘라드시에서 두 명의 팔레스타인 시민이 도로에서 흉기를 휘둘러 최소 3명이 죽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각각 19세, 20세의 팔레스타인 주민이며 사건 다음 날 아침 공격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엘라드 근처 숲 지역에서 발견돼 체포됐습니다. 역시 이스라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슈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이슈 어떤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5월 4일 이스라엘이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순국한 군인들과 테러 희생자들을 기리는 현충일 추념식을 가졌습니다.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 사이렌과 함께 시작된 이날 현충일 기념 행사에는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베네트 총리는 추념식에서 테러 세력이 활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테러 배후 세력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순국선열을 기리는 국가적인 행사에서도 이스라엘은 심각한 좌우 분열을 겪었는데요. 군 전사자 및 테러 희생자 유족들은 마코리 리촌 신문에 베네트 라피드 내각이 테러 지지 세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지명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런 국론 분열을 의식한 베네트 총리는 추념식에서 우리가 상대에 대한 분노로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적들을 이롭게 할 뿐이라며 국민 통합을 호소했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스라엘의 그 이 독립일이 1948년 5월 14일이에요. 물론 이게 서양령인데 그래서 이제 그날 독립을 선포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소위 말해서 독립전쟁, 제1차 중동전쟁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5월 4일을 특히 2022년도 금년입니다. 5월 4일을 현충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5일을 건국 기념일. 이게 좀 이상해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날짜가 변하는 건 유대력의 그 특유의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유대력 그 달력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올해가 이제 74회 건국 기념일이거든요. 근데 그럼 왜 이게 날짜가 현충일이랑 이제 건국 기념일이랑 붙어 있냐 이건데 이게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 이제 1948년 독립전쟁 당시에 이제 퇴각하는 로단군과 아랍 민병대하고 이제 일사 결전을 벌여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전사했거든요. 이스라엘군이. 근데 그게 독립 하루 전날에 발생해서 그들을 추모하고자 독립기념일 하루 전날 이브에 이제 현충일을 갖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타 나라와 좀 달리 일주일 전부터 이제 홀로코스트 기념일이라고 해서 희생자 추모 분위기로 쭉 가다가 현충일 때 이제 전몰 용사와 이제 테러 희생자 추모하고 일몰 기준으로 이제 바로 이제 축제 분위기로 독립기념일로 확 전환이 되는데 이게 나름 유대국가 건설의 분투를 다루는 게 서사가 있지 않느냐. 스토리텔링이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기독교에서 알 수 있지 부활절을 우리가 접할 때 종료주를 입고 이게 서서히 이렇게 클라이맥스로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건국 기념 주간도 그런 비슷한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이스라엘이 정치권에서 좌우 대립이 그 심하다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현충일 이 기념식장에서까지 좌우 대립이 이렇게 그 분열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현충일에는요 그 군인 이제 전몰 상해 용사뿐만 아니라 테러 세력에 의해서 이제 희생된 민간인도 같이 이제 추모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테러로부터 목숨을 잃은 희생자 유족들은 이제 들이 이제 마르코 리손이라는 현지 신문에다가 이제 지명 광고를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 베네트 라피드 내각이 테러 지지 세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내각 내 테러 세력을 지지하는 인사들은 추모 행사에 참석을 금한다라고 이렇게 좀 성토하는 그 의견 광고를 내 가지고 이게 국내에서 좀 약간 좌우 대립이 연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보통 우리는 여야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스라엘에서는 좌우 대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나 봐요. 그러니까 여야 구분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좀 적용이 되죠. 왜냐하면 정치적 노선과 정파가 좀 다르니까. 그런데 연정을 구성하다 보니까 야미나와 청백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안보 보수 노선이고 이제 국경일을 이제 기념하는 노선이다 보니까 여야 구분법은 좀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건국 찬성 세력 혹은 반대 세력 혹은 친 팔레스타인 세력 혹은 반대 세력 이렇게 보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까 건국 기념일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48년 5월 14일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한테는 축제인데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재앙의 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나크바 나라를 뺏긴 날로 해서 이들은 5월 15일 날 이거를 또 추모 행사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대립되는 두 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연정에서 어느 쪽을 지지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좌우 갈등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좌우 대립의 갈등이야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사상과 이념의 자유도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 가진 뭐 사람들이 서로 의견 대립이 있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래도 유독 이스라엘은 최근 들어서 더 이렇게 좌우 갈등이 심해져 가는 것 같아요. 원인은 뭡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5일이 이제 팔레스타인한테는 치욕의 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질적 이국가 해법 때문에 나온 문제인데 그 연정 내 노동당이나 메르츠 약간 좌익 정파들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행사에 참석하고 그 나머지 의원들은 이제 이스라엘 국가 경국절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국가 정통성에 관한 이제 노선 분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좌우 대립이라고 하면 사회 관련 정책, 뭐 복지를 얼마나 할 것이냐, 규제를 얼마나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성 관련 그 남성 여성 뭐 이런 뭐 결혼 동성애 이런 사회 정치만 좌우 이슈가 아니라 국가 정통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좌우 개념에 들어가거든요. 전통적으로 보수 세력은 이제 국가 정통성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건국절 이런 거에 한껏 내비치는데 왼쪽 진영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뭐 국가 찬성에 대해서 좀 약간 자폐의식이나 죄의식을 좀 불어넣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한 좌익 시민단체가 주최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동시에 추모하는 행사인데 이게 좀 조금 기이한 행사예요. 이게 가해자 팔레스타인 테러범 유족과 피해자인 이스라엘 희생자를 동시에 추모한다는 게 약간 좀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희생자들이 이제 좀 화가 나가지고 의견권이 낸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참석한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당 의원과 메르츠당 의원들이 여기에 참석을 했어요. 그게 유대인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좌우 대립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가면 이거예요. 우리나라 1948년 8월 15일 날 그 국가를 이제 독립했지 않았습니까? 건국을. 그때 북한에서 우리한테 축전 보내오나요? 독립 축하한다고? 우리랑 전쟁을 했는데. 근데 그거를 현충일이나 국경일에 북한 전몰 용사랑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 용사를 같이 추모한다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적대국인데 동시에 추모한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가 정체성을 놓고 대립하는 좌우 대결이라고 보는 겁니다. 현지에서는. 어떨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로서는. 예.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인구의 다수를 점하는 MZ세대 가운데 개혁 유대교로 회심하는 개종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혁 유대교로의 신규 개종 등록은 연평균 200에서 220건에 머무른 데 반해 작년에는 27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300여 건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지난해 개혁 유대교파로 개종해도 시민권을 자동 취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비유대계 혼인하에 출생한 미성년자의 개혁 유대교파 등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러한 이스라엘의 국내 상황과는 달리 해외 디아스포라 MZ세대들은 유대 정통성에 대해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아스포라 MZ세대 1,8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53%만이 모국 이스라엘과 결속되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결속력이 없다고 응답한 원인에는 이스라엘 국가정책에 대한 이견도 있었지만 정서적 유대관계가 있어도 반이스라엘 정서로 인해 유대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좀 의외입니다.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여기서 유대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오스토닥스 정통파 유대교가 아니라 리폼드 주데이즘, 그러니까 개혁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세속화 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개혁 유대교 회심 개종 인구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왔는데 그간 연평균 200에서 220건 정도의 신규 회심자 등록이 발생했는데 작년 한 해에만 270명으로 급증했고요. 올해 전망치를 한 300여 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가 늘어난 셈이네요. 그러니까 속도는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종교적 그 율법 속에서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오스도스 주이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머리에 키파 쓰고 이 정도는 하거든요. 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든가 또 코쇼 정결법에 따라서 음식을 골라서 먹는다든가 이 정도는 하는데 아무래도 세속적인 삶을 살던 이 젊은이들이 종교적 이 율법 속에서 살게 되는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면 불편한 게 많아질 텐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시민권 획득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지난해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정통 유대교파로 개종해도 이른바 리폼 주디즘으로 개종을 해도 시민권을 자동 취득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종교법상 시민권 취득 요건에는 모계가 유대인이어야 되거든요. 어머니가. 그리고 세속법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에는 직계 종비속 중에 할아버지가 유대인이어야 이제 그 행정 절차를 이제 진행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르토도닥스 유대인 같은 경우는 자동 취득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그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시민권을 받으면 사회적 혜택과 이제 복지를 받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세속적 요건 때문에 그 영적인 개념의 돌파라기 회심이라기보다는 세속적 요건 때문에 이제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찌 됐든 뭐 그런 식으로 개종을 하게 된다면은 그럼 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유대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어요? 예, 근데 이게 그 쟁점이 뭐냐면 유대교 어머니 사이에 에서 태어나지 않는 신생아는 유대인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종교법상으로. 그런데 최근 늘어나는 그 개혁 유대교파 등록자들은 대부분 해외 대리모 혹은 비유대계 혼인하에 출생한 미성년자가 대다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빨리 그 신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그 욕구가 강하게 이제 발현된 것이죠. 해외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 가정의 젊은 세대들한테도 정신적 그 정체성 혼란이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과연 유대인인가 아니면 그 미국에 살면 내가 미국인인가 유대인인가 막 이런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로 갈등하면서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그 자신이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또 많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반유대주의 편견과 탄압 때문에 그러거든요. BDS 운동의 이제 후폭풍이죠. 그러니까 직장과 대학 캠퍼스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고 좀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밝히면은. 그런 현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굳이 뭐 이야기하자면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현재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좌파 쪽 지지자들이 많습니까? 우파 쪽 지지자들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그 정치 노선이랑 종교적 노선이랑 같이 이제 어떤 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른바 정통파 유대교는 친이스라엘 성향. 미국 내 디아스포라 중에서요. 관련해서 이제 미국 유대인 위원회 AJC가 이제 디아스포라 MZ 세대 이제 25에서 40세에 해당되는 성인 대상으로 이제 벌인 조사에 따르면요. 53%만이 모국 이스라엘과 결속되어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럼 나머지 40%가 이제 반대하거나 혹은 숨기는다는 응답층인데 대부분 이들이 소위 얘기하는 이제 세속적 유대인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좌우랑 이념적으로 약간 좀 비슷하게 갈린다 하고 또 26%의 그 MZ세대는 미국 현지 적응 및 관계성 유지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거리 두기에 또 찬성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편 또 그러면 정통파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그 청년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배척 때문에 현지 교우 관계가 깨졌다라고 응답한 세대가 28%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3%는 유대 정체성을 숨겨야만 했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잘 모르겠지만 탈유대교화 정책을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제일 큰 경제도시 테라비브에서 안식일 날에는 경전철을 운행하지 못하게 했었는데 뭔 소리냐? 다시 운행해야 된다 이런 거라든가 낙태 합법화, 예, 그다음에 동성애 지지, 대리모 출산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표면화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스라엘 정부 안에서. 그런데 유대교로 계속하는 이 젊은이들이 많아지게 된다면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럼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도 좀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제 표밭에 따라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이스라엘 혹은 건국 1세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정통파 유대교고 2세대에서 이제 많이 세속주의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무신론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회정치적인 현안들, 뭐 낙태밤들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는 그냥 반영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무신론 베이스가 있었는데 이제 손주벌이 이제 3세대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통 유대교파 이제 세속주의 그 중간 단계인 이제 리폼 유대이즘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젊은 세대들이 밸런싱을 잡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 세대 인구가 이스라엘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권자 성향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서 강한 추동력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현지 언론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또 알아보겠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탈나치화라는 침공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발언에 이스라엘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인데 탈나치화가 전쟁 명분이 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 히틀러도 유대인 혈통이라고 대답해 논란이 됐는데요.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에 대응해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해명을 요구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홀로코스트를 들먹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스라엘의 사과를 전했지만 러시아의 반유대 발언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절제 있는 중립 스탠스 유지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이 해선 안 될 말을 해서 결국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베네트 총리한테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이 히틀러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말이 나왔고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일단 팩트부터 얘기하면 근거 없습니다. 그런 주장이 과거에 음모론이 있었는데 다 계보를 이제 추적해보면 이제 알거든요. 없다가 정답입니다. 근데 왜 이 러시아의 외무부 장관은 그래도 외무장관이면은 한 나라의 굉장히 꽤 그 저 이 책임 있는 자리인데 이런 망발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에 대해서 정치적 국제정치적 맥락이 있지만은 그 명분을 이제 탈나치화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선동전술인데 이렇게 좀 대립각을 세워보고자 주장을 했죠. 근데 이미 뭐 이른바 국제 여론조에서 이제 완전 실패한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은 미국이나 다른 국제 사회가 러시아를 향해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은 러시아에 대해서 비교적 유화적이었어요. 그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 외무부 장관의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망발을 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러시아와의 그 어떤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좀 아무래도 영향이 미치죠. 왜냐면은 그동안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제한적이긴 하지만 구호 물자를 지원해왔고요. 이제 인도적 지원도 해왔고 군수 물자도 제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주로 어떤 거냐면 이제 방탄 헬멧 뭐 이런 피복장구류, 그러니까 형식 논리 차원에서 지원을 해왔는데 요번 이제 러시아와의 대립으로 해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를 이용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다가 공격 무기 계열의 군수 물자를 지원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현지 언론의 분위기는 굉장히 지금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 러시아의 이런 그 망언을 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러시아를 향해서 이제 반격을 하게 될 텐데, 재미있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렇게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문하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전 총리였던 베냐민 네타냐후의 최측근이 지금 젤렌스키한테 이렇게 계속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침공을 들여다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무력전이나 혹은 지상전에서는 러시아한테 고전하고 있는 반면에 제4전장이라고 하는 국제 여론전, 홍보전, 심의전에서는 러시아를 지금 압도하고 있어요. 메시징 싸움에서 거의 이기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SNS 등 미디어 홍보 전략을 통해서 젤렌스키는 이제 유럽연합의 미국 의원을 상대로 격정적인 화산 연설을 포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국의 그 무기 지원 여론을 이제 형성하고 러시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심리전에도 SNS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제 네트냐후 총리의 전 보좌관, 그 아이혼 대언론 홍보 보좌관이 있었고요. 네트냐후 총리의 대변인이기만 이제 유리가 같이 이제 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이 두 보좌관은 현재 지금 전략 컨설팅 회사 퍼셉션 미디어라는 이제 그 민간단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젤렌스키한테 어떻게, SNS 어떻게 하고 뭐 대외 홍보전은 이렇게 하라고 이제 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베네트 총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전 총리였던 베냐민 네타냐후도 그동안 그 러시아하고 관계가 뭐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또 이런 상황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의 전 보좌관 또 전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또 젤렌스키하고 이렇게 또 같이 일을 하는,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되고 막 그렇게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네트냐후가 별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밑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변수들이 조합이 일어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인물들은 말을 하지 않고 그 보좌관 밑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것도 최근에 언론 보도로 나왔거든요. 물론 보좌는 한참부터 자문을 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역시 이게 양쪽에서 밸런싱을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예루살렘에서는 구시가지에 짚라인, 그게 줄에 매달려서 쭉 타고 내려가는 놀이기구죠. 이걸 설치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바로 이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예루살렘 구시가지에다가 이런 짚라인을 만든다는 겁니까? 그 사업계획을 보니까 예루살렘 구도심과 흰돔 계곡 사이에 그린 계곡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미개발 지역이고, 이제 문화적 유품도 많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개발을 시켜서 이제 짚라인 말씀하시니까 도로레 같은 거 타고 내려가는 이제 산악용 그 레저고, 근데 케이블카, 현수교, 산책로 등 관광 사업된지를 이제 정부하고 합작으로 이제 개발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의 옛날 올드 시티 성벽 바깥쪽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거기 아주 잔디밭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옛날에 그 아주 고대 시대 때 거기서 유대인들이 인신제사하고 막 그러던 곳인데, 그곳에 이렇게 짚라인을 만들어서 막 사람들 타고 내려가면서 막 비명 지르고 막 환호 지르고 놀이동산으로 만든다라는 거, 저도 지금 이해는 안 가지만 어떤 찬성론자가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은 또 뭐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찬성론자들은 이제 시행사와 정부 측이겠죠. 근데 사유가 뭐냐면 이제 슬럼화되는 지역 개발 사업으로서 좀 관광객 유치로 돈을 좀 벌고, 이제 후광 효과로 이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를 딱 테마파크로 이제 디즈니화 하자. 뭐 그러는 이제 포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장소가 좀 중요한 장소 아닙니까? 근데 이게 흰돔 계곡에 조성된 토지 일부가 에서 이제 그 이른바 짚라인이 설치가 되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1974년 예루살렘 람파트 국립공원의 일부로 이제 팔레스타인 관할권으로 넘어갔어요. 당연히 또 이제 소유권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런 개발 사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현지 원주민들하고 그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른바 공론 조사를 시행하고 뭐 타당성 조사 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밀어붙인 거야, 정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발 여론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소유권 문제이 또 샤이크 자라라도 결국에는 부동산 소유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재현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굉장히 유대부터 이제 고대의 이제 유물과 유적지인데 그 성지를 이제 약간 오락화시키는 거에 대한 이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팔 갈등에 또 새로운 또 플래시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 흰놈의 골짜기 건너편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보이고 또 시온산 바로 옆에 성전산이 보이고 성전산 또 뒤에 올리브산.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중요한 산이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계곡 건너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 세계에서 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집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데 그 창밖에서 짐나이 타고 막 사람들 그 비명 지르고 지나가고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 관광객 유치로 돈을 벌겠다고 한다면은 짚라인 같은 건 유대 광야에다 설치하면 더 스릴 있는데 그게 아주 깊은 골짜기 많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자세히 그 맥락을 들여다보면요, 이 정부의 목표가 표면적으로는 관광단지 개발이지만 사실상 그 지역이 마약상과 범죄로 마련된 지역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팔레스타인 테러 거점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정부나 정상적인 이제 국가였다거나 환경이었다면은, 그러니까 테러와 범죄 소탕을 일소하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서 이제 그걸 갖다가 안정화시키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제 반유대 여론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제3의 그 문화예술 개발로 이렇게 카바를 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냐면 과거 미국 뉴욕의 그 범죄 속으로 했던 뒷골목도 그냥 경찰에 가서 이제 치안 정리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 일대를 이제 소거리로 만들었어요. 그 일종의 문화예술 구역으로 만들어서 도시재생에 성공한 사례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아이디어를 따오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짚라인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왜 롤러코스터도 만들고 회전목마도 만들고 그렇죠. 뭐 케이블카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아 케이블카도 한대요? 케이블카 현수교 산책로 완전 테마파크 가긴 전 단계라고 보는 것이죠. 점입 가격이네요. 근데 그걸 하려면 일단 그 정리를 이제 그 동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거기에 방점이 찍힌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은 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치게 제로니까요. 어떻게 할지 모르죠. 아,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은데 왜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